이드로의 후손 야베스 겐 사람 레갑의 아들 요나답.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겐 사람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겐 사람은 후에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다 광야에 거주하기도 했고 드보라 시대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 죽여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공격할 때 아말렉과 함께 거하는 겐 사람들에게 떠나가라고 한 후에 아말렉을 함락시켰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을 때 블레셋과 적수인 겐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보호해 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와 모세 아내 십보라, 처남 호밥과 여호와 안에서 맺은 신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연합이며 거룩한 전통이며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형제애가 이드로의 고명함으로 대대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리하니이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닷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대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예레미야 35장 16절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2장 55절에서 야베스는 지역 이름이지만 갈대아인들에 의해서는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되어졌다고 혹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족보에서 야베스는 유다족 속에 속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사기 1장 16절에서 겐 사람들은 유다 자손과 함께 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BC 500년 이후에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드로의 신앙은 사위 모세를 거쳐서 장녀 십보라, 아들 호밥과 겐 사람 그리고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의 주인공 야베스와 레위인들이 타락했을 때도 조상의 유언을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까지 순수한 신앙을 이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명함이 천년을 넘게 변함없는 순수함으로 계승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는 이러한 거룩하고 고명한 자손들에게 이러한 복을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한 자란 뜻은 고귀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족을 의미하는데 관대하고 아량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고명한 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서 고명한 자는 영적으로 여호와를 믿고 거룩하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며 너그럽고 후한 마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 왕족의 기품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명한 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후손 겐 사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같은 사람들입니다.